이곳은 흰눈썹 황금새 부부의 둥지인데요. 아직 부화 전에 알 상태인지 알을 깨고 부화되어 아기 새가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미 새에게 의협이 될까봐 들여다보지를 않았거든요. 암컷은 거의 구멍 안에서 하루를 지내고 있고 수컷은 주변을 맴돌며 종일 노래만 하며 지내고 있는 아직까지는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어치입니다. 와우. 어치가 포기하고 땅으로 내려갑니다. 총알 같은 속도로 어치를 위협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유리나면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케 하는데요. 저 작은 덩치로 저보다 몇 배나 큰 어치를 공격하는 건 새끼를 지키려는 아빠 새의 사생 결단일 겁니다.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키려는 아비 흰눈썹 황금새의 두려움 없는 용기가 참으로 갸륵합니다. 부디 끝까지 무사히 둥지 잘 지켜서 예쁜 가족으로 헐헐 날아가기를 바라고 내년 여름에 다시 또 보기를 바래봅니다.